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람 나가리 나의 죄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의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만추인 계절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계절의 변화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추수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지만 저희들 때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고 자만하며 사랑을 나눌 줄 모르고 감사를 잊고 사는 죄를 범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이 계절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실 것에 감사하며 주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아멘.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번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도 감사하던 이 민족이었건만 이제는 많은 것으로도 감사할 줄 모르며 점점 주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이 넘쳐나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예배처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예배처소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황현시 노포무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크나큰 은총이 함께 하시는 노폼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권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제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무 가지를 귀를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러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도착하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묵상할 때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신비의 이 말씀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복음서를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그러는데 Synoptic 할 때 S-N-Y라는 Synoptic 할 때 그것이 한 그런 눈이라는 뜻이죠. 우리 안과 병원에 Optician이라 그러잖아요. Optical 할 때 Synoptic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인데 이 기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짧고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AD 60년에 이것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인 마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성신께서 내려오시는 그 경험을 했던 이 집. 그래서 이 마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다음으로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분인데 이분이 쓰신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마태가 조금 더 보충하고 누가는 누가대로 보충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이 마가 중심으로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은 여기에 3복음서에서 빠진 부분들을 여기서 다 보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보았고 더 많이 체험했던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이 요한복음 쓰는 시기는 이 27권 마가 저 이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나중에 쓰이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쓰인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이렇게 51년도에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보낸 서신이 제일 첫 번째 책이고, 제일 마지막 책이 바로 밧모스에 갔다 와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 쓰여지고 나서 4~5년 후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신약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복음 시작일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인간적인 인성면에서 이렇게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이렇게 인성을 잊고 이 세상을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신 것 뿐이지 그분이 본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말씀이 없이는 이것은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므로 요한복음은 자기는 다른 사도는 다 순교해서 다 이렇게 죽고 생을 일찍 마쳤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드리안 황제 때도 도미니언 황제 때도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사약을 이렇게 황제가 먹이게 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해독해 주셔가지고 사약을 먹은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또 하도 그 도미니언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를 화형에 취했습니다. 불러넣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게 화염도 그를 피해가가지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도 그저 약이 오르니까 도미니언이 그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밧모습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는 죄수들이 들어가면 한 2,000명이 지금 갇혀있는데 한 사람도 살아 돌아서 온 손님이 없는 그 밧모습이에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섬에 보냄으로 이제 그를 순교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1년 반 만에 자기가 있는 동안에 도미디어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이분을 특별 석방을 시켰어요. 이게 뭐 사도 요한이 채석강이 계속 있다가는 2,000명 죄수들 다 영접시키고 다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것이 돌로 가지고 그리스 신을 만들고 제우스 신을 만들고 디니스 신을 만들고 그거 해가지고 팔아먹던 국가적인 사업이었는데 다 그들이 세례받고 이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저 영감을 에베소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96세 때에 자기와 함께 갔던 브로고로 집사님과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돌아오니까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처음 보는 거거든. 밧모스에 갔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요한계시록 정리된 거 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자기 제자들 교회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5년 후에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을 저술하고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밧모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 다른 사람 다 순교를 시켰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있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웃으시면서 예 요한아 너는 그 순교가 그거 편한 길을 왜 택하려고 하느냐. 순교는 그냥 순간적으로 목다고 순간적으로 화염병을 통하고 중간에 칼 맞고 돌로 치고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가장 쉬운 순교가 그 순교라는 겁니다. 너는 끝까지 살아있는 자체가 순교니라. 그때 요한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순교니라. 그래서 그는 순교 중인 삶을 끝까지 살면서 그렇게 마지막 쓴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4의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안복음에 없는 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며 또 이렇게 이 요한복음만 있는 그런 기적들이 6개, 7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이거 에고 에미 일곱 마디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일곱 표적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은 이 공마복음을 보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일 복음서 가운데 아주 첫 번째 쓰여져 있고 짧은 마가복음이 인기가 있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이 문장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고 단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얘기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아주 액션이 강해요. 근데 여기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살짝 뺀 것이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건 마가복음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해를 위해서 마태도 빼고 누가에도 뺍니다. 빼고 여기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오병이어 말씀하실 때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리 보내놓고 그 풍랑을 있게 하겠느냐. 그럼 우리 몰랐잖아요. 마가복음만 나와요. 이는 저희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감사치 않고 감동이 없고 그런 액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당했던 그들이 당했던 그래서 훗날 깨닫고는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감동하고 뽑음을 보이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다음은 건넜던 얘기가 이 마가복음만 그렇게 강조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호산나 입성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게 올리브산이 이렇게 감람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쪽 쪽으로 오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안식일에 올 수 있는 오리거리쯤 있는 것이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고요. 이 베다니에는 이 나사로도가 살고 그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머무셨는데 때로는 식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또 가정에서 좀 쉬어야 될 거잖아요. 그때 자주 가신 것이 나사렛 나사로 요 집에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 5만 명밖에 살지 않았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3대 절기 때에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규정이 그렇답니다. 반드시 자기 집을 민박을 시켜야 됩니다. 오시는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다 이렇게 민박하는데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민박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제대로 돈도 가지고 오고 부자들이 주로 예루살렘 내에 있는 민박 시설을 이용해서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빌려가지고 베다니 마을이라든지 벳바게라 마을이라든지 이 주변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일행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민박을 하신 적이 없고 이 밖에 베다니에서 그렇게 생활하시고 하는 그런 데인데 여기서 가까운 마을이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뜻은 벳은 집이고 바게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라는 뜻의 벳바게 이제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야 내가 미리 다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 저기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에 보면은 이 나귀를 ASS라고 그럽니다. 근데 발음만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발음하면 미국 있는 사람, 미국의 청소년 다 웃어버립니다. 그게 아주 좀 심한 욕이에요. 미국에서는 좀 성적인 그런 욕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게도 또 킹제임스 바벨에서는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콜트라고 그래요. 콜트. 뭐 콜트 하면 뭐 웃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트 나귀 새끼를 불어오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주인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미 다 말해놨으니까 얘기만 전화했더니 그대로 동네 밖에 이렇게 있는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없는 콜트를 끌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제 타고 가시는데 이거를 꼭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왔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타시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에 타셨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다닐 때 박창환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숙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것도 잘 몰랐는데
또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덩이는 나귀에다 걸치고 다리는 나귀 새끼 걸쳐서 이렇게 오셨나? 아니면 새끼는 뒤에 끌고 오면서 이렇게 하셨나? 예수님이 뭐 누워서 오셨냐? 옆으로 이렇게 앉으셨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숙제를 제대로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주 후에 숙제를 다 거두고 나서는 교수님이 너무 웃으시면서 여러분들 이게 헬라어 문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성경에 보면은 나귀 곧 나귀 새끼라고 번역한 카이라고 있는 번역이 동의어 반복급인 곧이라는 그 뜻인데 이거를 엔드로 해석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용법에는 이런 동의어 반복법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서 보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해서 세렌데 테무나라고 히브리 말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미지 and form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따로 있고 form이 따로 있느냐? 그러면 이미지라는 게 형상은 뭐며 form은 뭐냐? 아 이거를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이 폼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이다 해서 할아버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우리 이성,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이 영과 혼 이런 영역의 것이다. 얘가 구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또 그런 해석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학자는 그게 아니에요. 동의어 반복법일 뿐입니다. 이미지 곧 모양, 곧 형상. 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엔드라고 번역했는데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그걸 눈치채가지고 이제 이것을 동의어 반복법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아담이 또 죽은 살해당했던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되는데 이 셋이 자기의 형상 곧 모양을 닮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 그거 이제 바르게 번역 봤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어 반복법은 우리들이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귀 곧 나귀 새끼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뭐 사도와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이렇게 선지자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나와요. 그 맨 끝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라는 거를 이거를 헬라어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목사 즉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두 개 다른 직분이 아니고 그 같은 동요 반복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목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장로라는 뜻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디다스칼로스 교사라고도 불렀대요. 그 동요 반복법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귀와 나귀 새끼 이게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입성을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요 자기 옷을 탁 깔아드립니다. 요즘으로는 카펫 대신에 융단 대신에 탁 깔아드리고 자기 또 겉옷을 그 안장에 씌워가지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씌워서 우리 주님이 타고 이제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갈릴리도 활동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왕으로 취임하셔서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 있거든요.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고 빌라도도 다 없애고 또 여기 이듬해 주신의 헤롯 왕이 꼴보기 싫은데 그 헤롯 왕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진정 유대인만 구원하는 메시아로 취임해 오셔가지고 왕으로 시대에서 정말 사람들이 기분 좋게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렇게 가지를 흔듭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그 당시 계승 장군이 이제 올 때에 호산나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뭔가 하니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히브리 말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모음 이걸 정리해가지고 헬라에서는 호산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모든 적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원수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이 또 호산나가 전쟁하고 돌아온 이 승전 장군을 만날 때도 환호하는 목소리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호산나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하고 그렇게 환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3일 후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못박으시오! 난리를 칩니다. 군중들은 그렇습니다. 군중들의 바람이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취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오면은 이제 모든 그 이 외제 그 압제 모든 것을 다 벗겨 옛날의 사사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게 그 전쟁 하시던가요? 그런 사악한 사람들 다 물리치던가요? 도저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소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률로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다 이것을 쫓아낸 걸 보고 그들이 실망한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 아니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아니네. 어?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성전을 정화했던 그날 아침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는 이미 날씨가 다 어두워 그래서 아무 활동 안 하셨습니다. 그날 밤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오는데 너무 일찍이 나오시니까 새벽기도 이제 인도하러 나오셔야 되니까 아침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 오후부터 저 여리고에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셔서 호사나 찬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맺음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굶는 상태에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나오셨는데 얼마나 하루 반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피곤하고 이게 굶으셨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립이 무성한 이게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아직도 한 달이 있어야 될 거철이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나무를 말라버리라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는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남자들이 기도하는 방에 장사꾼이 와서 여기서 환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전을 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여기는 보면은 가이사라 화상이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성전에 바치면 안 돼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반드시 성전 화폐 쉐켈 이걸로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는 돈을 받주는 환전상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남자들이 기도하는 이 방까지 올라와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다 쫓아내신 거예요. 또 그 짐승을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매매를 합니다. 돈을 얼마 주고 받고 이러는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갈릴리 같은 데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260km예요. 아무리 남자들이 빨리 걸어도 35시간이나 걸리는 35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온다 해도 나흘이나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재물을 끌고 온다 재물이 지칩니다. 재물이 또 오다가 파리를 뜯기고 목에 뜯기고 이러면 재물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또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 재물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일씩이나 오는 분,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오면은 그 예수님 이제 그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거기서 제사장들이 키우는 재물용의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거기서 4km 10리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판매가 돼요. 그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자기가 이제 속죄를 할 그런 짐승을 거기서 사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입합니다. 그 매매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 매매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주님이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대로 내 집을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유지해야지 이거를 강도의 굴률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뉴저지에서 하고 한국에 집회에 왔을 때에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온 아무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면 아세요. 어느 교회인지. 거기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그 목사님이 하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오 주일날입니다. 그날 보니까 서점도 문이 열고 또 이제 김밥도 팔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내가 오늘 성진에서 이거 매매하지 말라는데 그거에서 내가 그 하라는 그 목사님에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우리 성전 안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주일날 꼭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냐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한국 다 그렇습니다. 영락교도 그렇게 하고요. 돈 받고 이렇게 신교실에 1,000원, 2,000원 다 하고 이게 다 식사고 그런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교회에서 매매.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봐줘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돈 받고 뭐 물건 파는 것이 싫어하고, 주일날요 테두리 여러분들이 기름이 다 떨어져도요 주일날 넣지 말고 토요일날 미리 다 넣으세요. 어? 어제 제가 가능 넣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주일날 이렇게 넣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웬만하면은 식당에 가서 외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주일날은 심지어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못 쓰겠다고. 이게 우산 쓰면 이거 노동이라고. 아, 우리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거 옛날에 고신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성수지휘를 배웠는데 요즘 주일날 학원에 가서 애들 공부 다 하고요. 주일날 성수지휘 안 하고 주일날 모든 스포츠 게임 다 하고요. 이거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심지어 정치인들이요. 우리 주일날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안 아무개라는 대전에 있던 그 사람 아시죠? 안 뭐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꼭 기자회견 밤 이 주일날 11시에요. 다 저기 예배 보는 시간에. 그 사람 여러분 누군지 다 조사해보면 안 해요. 절대 찍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아, 이렇게 우리와 완전히 지금 성수지휘 망가졌습니다, 한국에. 또 한국에 1부, 2부, 3부 예배 있어가지고, 1부 예배 와서는 끝나고 나서 골프 치들 가고, 장사를 또 다 열고, 이런 어떤 것으로 1부, 2부 그렇게 정한 것 쓰면, 그러니 예배는 필요 없습니다. 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이런 정신으로 1부, 2부, 3부를 만들어야지, 어? 누구는 뭐는 세상 일에 다 하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모습이 뭐예요? 유대인들에 가서 배워보세요. 철저하게 그들은 지금도 성수 안 쓰기를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이거 이슬람 교도를 배워보세요. 하루 다섯 번씩 정확하게 그들을 기도합니다. 라마단 철저히 지킵니다. 절대로 낮에 물도 안 마셔요. 어? 그러니까 18억 인구의 이슬람이 참 불어나잖아요. 이 유대교도 잘 되고 있고 한데 기독교인들이 뭐냐 이거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멋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잘 보세요. 성수지휘 열심히 지키는 사람하고요, 십일조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최우선으로 너희는 먼저 실천하는 사람치고 보관받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나오세요. 내가 이거를 우리 프린스턴 교회에서 강조했더니요, 우리 5구역 있는 내가 맨날 그 칭찬합니다. 이 구역원들이 30, 40대 저기 보니까 교수, 변호사 이런 출신들이에요. 그 20명이 20가정이 모이는 가정인데요.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했더니 이 구역은 지켰어요. 다 잘 됐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다 집 사게 되고, 직장 없는 사람 다 직장이 생기고, 자녀들이 축복하고 좋은 대학 다 가고, 이거를 우리 5구역이 그 모범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분들은 복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죽더라도 지켜야지 천국 가서 여러분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너 지상에서 뭐하고 왔느냐? 너 어떻게 말씀을 순종했냐? 물을 때 할머니 써야 될 거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럴 때 내 거주가 이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돌아가서 그 말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나? 이게 환영을 받아서 오셨는데 이 무리가 급도에서 예수님 시장에 먹박을 하고 지들 기분에 틀리니까 예수님 메시가 아니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래. 그것도 또 대제사한테 품도를 또 줬거든요. 요즘 우리 한국에도 뭐 광화문에 여기 여러 그 대모 집회 뭐 있다고 하는데 돈 받고 있는 동문찬사에 많이 있대요. 얘기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그 다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오전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셔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 대학에 철학 우리 공부를 할 때에 김아무개 교수님이 숙제를 주셨습니다. 아니 버트르 르셀과 함께 미국 저 독일의 과정 이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크게 이렇게 일했던 과정 철학자가 있습니다. 버트르도 이제 하와이드 헤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화이트 헤드가 자기는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 책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 서평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나갔습니다. 그분의 이 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자기 아버지도 영국 성경의 목사예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녀석이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쪽에서 무신론자들이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여기 마가복음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성경 읽다가 보니 아니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도 와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열받쳐가지고 저주한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느냐고 소크라테스도 못하고 부처도 못하고 공자도 못한 세계 4승이 가면서 가장 배가 고파가지고 나무나 하나 저주한 그 예수를 내가 왜 믿느냐고 그때를 자기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렇게 딱 했다고 우리도 열받치잖아요 아, 나도 같이 나 목사 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그 나도 좀 씩씩거리면서 이 숙제를 어떻게 낼까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그 본문을 쭉 11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뒤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주한 그 너무가 다 말라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딱 했더니 우리 주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봤지? 너희들이 말이야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을 들어 저 밖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그 예화를 저는 다른 예화를 좀 들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분이 자기 뒷산에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도 확장 못하고 또 부동산도 오르지 않고 해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그런 설교 말씀을 이제 듣고서는 기도를 했대요. 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저 휴스턴 바다 앞바다로 빠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3일 후에 누가 전화가 왔더래요. 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목사님 꼭 좀 뵈야 됩니다. 오십시오. 점심을 대접하면서 시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시가 이게 흙이 지금 필요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목사님 교회에 있는 이 뒷동산 요거밖에는 지금 흙 구입할 데가 없어서 좋은 가격을 줄 테니까 요거 흙을 바르십시오. 그때 목사님 속으로 야 하나님 응답이 왔다. 3일 만에 이거 지금 산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시가 와서 돈도 주가면서 이거를 치워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는 딱 아이고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더 두 배 세 배 더 주십시오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저분들 다시 오게끔 했더니 그분들이 돌아가서 시에 가서 의회에서 해보니까 아이고 그 우리 돈 그거는 택도 안 됩니다. 이거 한 두세 배 그래서 거기서 다섯 배 올려가지고 다시 와서 다섯 배 주고 이 흙을 팔았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 치우고 이게 제 자기 시에서 필요한 것으로 했을 때에 이 청년이 말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미국에 이렇게 참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가짜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간증하고 다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마른 것도 너희들이 눈을 보지 않겠냐 예수님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신성을 가진 인성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40일 정도 근심이기도 했던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배고파서 이거 먹는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괜히 마가복음에서 아직도 때가 아니라 요거 한마디 지은 놈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해 안 해도 되는 게 그 다음 구절에 이게 나오면서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이만큼 많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있는 것이 우리 병을 낫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이 산도 옮기는 우리 저 카이로에 가서 직접 봤지 않습니까? 목화탕 교회 그 동굴 이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산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진짜 3일 만에 이 산이 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역사 그래서 거기 큰 동굴이 생겨서 지금도 천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적의 장소가 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1장에 이렇게 성전도 깨끗해 하시고 또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있던 일도 이렇게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미가 있을지라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뭐 없음으로 나오는데 없음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게 이 개혁을 할 때 이게 없음으로 이 관로 치리를 13군데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품놓고 고민해 보시면 저도 여기에 각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26절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라.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은 말씀이 반복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본이 아니라 신약 파피루스의 대부분 사본입니다. 99.6% 오로지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45개 파피루스만 이 말씀이 빠져있고 나머지는 이게 다 있는 말씀이에요. 9,879의 파피루스에 미안합니다. 5,900의 파피루스가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45개만 빼고는. 그래서 여기 내용 문간이 이만큼 우리들이 어떤 허물이 있든지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교훈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 결국 예수님이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 지시는데 끝까지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에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그들이 이제 열받으니까 이래도 예수님이 안 넘어가고 저렇게도 안 넘어가고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는요 즉답을 피하시고 그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냐고 하늘로 쓰냐 땅에 쓰냐 가만히 그들이 의논해 보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나도 하늘의 권위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고 또 땅에서 이렇게 하면 아니 세례 요한이 다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로 백성들이라 단반 믿고 있는데 이 땅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어서 그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도 나도 안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선 우리 주님이 하늘의 권위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0회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교하리라 그런 것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 안 받고 우리 주님을 정말 호산나 영접하여 호산나 대접을 계속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꼭 마음에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호산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이교회 예수님을 항상 호산나 왕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속에 호산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온 가족원들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 다 이렇게 연락되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부른 후에 심평종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마가복음 11장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받고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애 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 사는 750만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나라들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